네. 아, 반갑습니다. 아, 방금 소개받은 백옥생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또 그 참 많은 또 우리 가족분들이 단풍놀이도 안 가시고 또 이 백옥생에 또 찾아주셔가지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특히 또 그 이제 또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또 면역 제품 많이 드셔가지고 감기 예방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전 시간에 우리 대표 사업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백옥생이 앞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가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가슴 뛰죠? 네. 그것을 표출을 잘해야 됩니다. 표출을. 그 자꾸 있죠. 가슴 속에 담고 있으면 불면증이 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막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여러분. 빨리 표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또 저를 만나면 원래 또 잠 또 안 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회적인 환경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전 세계 좀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 맞죠? 네. 와, 서로 좀 싸우고 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는 남연희 우리 또 선수가 있는데 참 우리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국위 선양을 한 친구고 또 우리가 이 그 친구는 영원히 정말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데 이 물질이 영혼을 흔들어 버리면 항상 그런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질에 영혼이 흔들리게 되면 이 올바른 방향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방향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힘들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전력 투구를 하면 언젠가는 뭐가 되죠? 성공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꿈이 커야 돼요. 꿈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웬만한 건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꿈이 없으면 항상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는가 하면 꿈이 없기 때문에 그 넘어진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꿈이 크면 자 우리가 항상 배운 게 뭡니까? 어떤 그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이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꿈이 없던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꼭 내한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 세계 K-뷰티 글로벌 기업이 되려 그러면 웬만한 건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글로벌로 가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큰 저와 같이 똑같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큰 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가야 웬만한 거는 시비 걸면은 가슴이 안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보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 또 불쌍하게 보이고, 그죠? 근데 내가 하나라도 안 지려고 하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차가 부딪혀도, 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막 다른 친구들은 차 한번 부딪히면요. 뭐 온갖 소리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저하고 그 저도 저하고 저 운전하는 거 타보시면 손 안 들어보세요. 아, 엄청나게 많아지네. 제가 저도 운전은 웬만하면 뭐 참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편인데 저는 거의 클렉션을 잘 안 누릅니다. 누를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속도로로 가다 잘못 끼어들게 하면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사고도 안 났는데 막 온갖 소리 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운전할 때 있잖아요. 운전에 있어가지고 웬만한 것은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운전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서두에 말이 좀 길었는데 정말 좀 넓게 그 다음에 좀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메타알레오의 플랜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유통시장까지도 한번 평정하는 그런 강력한 또 원대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네. 이 목소리 가지고 전국을 제패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 정도는 돼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오늘 한 1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10만 명 모여놓고 만 명밖에 소리를 안 하니까 오늘은 만 명밖에 안 모였나 모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지금 현재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산에 우리가 진행하는 테마파크 중에 하나의 건물 조감도인데요. 이제 2만 2천 평 중에 하나의 지금 조감도지 이게 전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수영장부터 해서 여기에는 이제 찜질방, 그 다음에 스파까지 다 이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오시면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건물을 이제 조감도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가려고 이렇게 첫 페이지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다 누려야 되는 거고 정말. 얼핏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든 간에 제가 은퇴할 때 다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제가 은퇴하는데도 계속 할 수 있는 분은 제가 얼핏 보더라도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뭐. 맞죠? 네. 여러분들은 제가 은퇴하면 그냥 다 은퇴하는 거예요. 와,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하겠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이야, 하고 보니까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와. 너무 멋있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맞죠? 네. 제가 은퇴하면 다 은퇴를 하신다. 우와.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경영자는 지 혼자 은퇴하고 나는, 그죠? 네.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근데, 와, 얼핏 보더라도 제가 은퇴하면 다 은퇴하실 분이네. 와,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행복해요. 맞죠? 우리 이영자, 우리 사장님은 저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감수해 주세요. 그것은 감수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특히 저분은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열렬한 뭐라고요? 팬입니다, 팬. 자, 참고하시고요. 자, 저희들이 우리가 이 백옥생은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 대표 사업자님이 워낙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유통시장의 규모를 제가 알려드린 건 뭐냐면 제가 대한민국 유통시장 전체 규모가 한 200억일 때 제가 영업을 했습니다. 저도 전체 규모가 한 200억 정도 될 때 저도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대한민국 유통의 규모가 와우 어떻습니까? 600조라는 엄청나게 이 시장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제조하는 회사는 더욱더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유통의 매출액이 높으면 제조의 어떻습니까? 이 시설이 점점 위축이 되고 또 유통의 가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뭐다? 우리보다 더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제조는 더욱더 힘들어지는데 제 1원칙은 뭐냐면 제조, 즉 이 화장품만큼이라도 백옥생에서 만들어서 뭐다? 전 세계가 소비해야만이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 직원들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했는데요. 기가 막힌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아이디어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은 샴서 치약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좋은 것은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샴서
비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퍼스널 케어 제품 중에서도 샴스의 주 원료가 그런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불만이 있으시면 손 안 들어. 나는 그거 반대한다. 우와.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의 우리 동영상 가족 여러분 10만 명이 10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그런 제품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정말 백옥생이 여러분 혹시 샴스가 지금 현재 화장품의 주 성분표를 그 가지고 인체에 나쁜지 안 좋은지 앱 딱 주 성분표를 딱 찍으면 어떤 제품이라는 게 딱 앱에서 나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까? 어미.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주 성분표 딱 찍으면 이 제품이 우리 인체에 나쁜지 안 좋은지 쫙 나옵니다. 그 앱에서 샴스가 어떤 제품보다도 베스트 원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뭐다 인체에 유해한 거는 단 한 개도 없는 제품으로 뭐다 샴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우리 함성과 함께 박수를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성분을 가지고 치약, 그 주성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면 굉장히 효과적이. 저도 그런 생각을 공감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 지금도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고기만 맞게끔 또 만들어주면 그 시장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제조하는 우리 팀장께서 잘 만들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유통시장이 커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시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커졌는가 보니까 뭐다? 홈쇼핑, 할인마트, 백화점 이렇게 SNS, 이 전국의 편의점 이런 부분이 거의 다가 한 20조에서 40조 요거는 거의 비등한 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통시장을 진행할 때도 할인마트, 백화점, 홈쇼핑 이 세 개의 그 유통 경로는 거의 같은 매출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보적으로 치고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커머스라는 게 딱 있어요. 이게 뭘까? 맞죠? 이커머스 매출액이 자 보십시오. 기존에 약 한 20조 하고 있는 엄청난 대형 유통회사의 10배를 하고 있는 게 뭐다? 이커머스 쇼핑입니다.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얼핏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거의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이커머스는 뭐냐면 10대, 20대, 30대들이 전부 다 네이버나 카톡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서 그냥 단순하게 광고하는 것을 보고 구매하는 그 시장이 뭐다? 얼마라고요? 210조입니다, 여러분. 이 상상할 수 없는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시판을 올해까지 정리한다 그랬죠? 이 시판을 통해서 제가 전국적으로 뭐다? 이커머스 시장에 이 백옥생 제품을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제가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유통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다? 품질로서 이커머스는 품질로서 성부를 보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210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개인이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개인이 열심히 해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매출액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단계 마케팅이라는 이 시장이 있는데요. 이 시장은 불과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약 한 5조 원입니다. 5조 원. 지금 이제 6조 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더 상향되어 있는 부분이고 5조 원의 매출액이 약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개인이 노력해서 버는 시장이 그만큼 뭐다 정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 유통시장에서 뭐다? 이커머스 시장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메타 알레오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마일리지를 드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바로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온라인몰에서 쇼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본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은 아마 깜짝 놀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선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커머스 시장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K-뷰티 플랫폼이 완성이 돼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시장은 엄청나게 저는 우리 백옥생이 성장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시장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의 기회를 지금 현재 약 한 5조 원 정도 되는 이 시장에 여러분들 그분들한테 뭐다? 기회를 주시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유통에 업적을 남긴 게 뭐냐면 아웨이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아웨이라는 회사에서 저는 93년도 10월 달에 최연속 실버 프로듀서를 한 사람입니다. 93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아웨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아웨이에는 아마그램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설적인 잡지에 보시면 제 얼굴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무엇을 했든 간에 그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93년 제가 그 연도와 월까지 제가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백옥 가족분들이 아웨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더라도 93년 10월 달 아마가림지에 보면은 제 얼굴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10월입니다. 최연소 실버 프로듀서를 했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지금 탑 1등 하고 있는 분이 저로 인해서 루비가 된 그 해가 93년 10월입니다. 그러면 자 그때 말입니다. 제가 아미를 할 때 얼마만큼 열심히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0.001%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놈들만큼 애국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0.001%의 정체성에 있어 가지고 제가 채우지 못하는 게 뭐였냐면 그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면 자 전국에 자 좋습니다. 아미를 해서 엄청난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킨을 통해서 엄청난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벌라이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뭘로? 물질로서는.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0.001%의 메이드 인 코리아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1999년도에 아메이를 중단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 제품을 판매하는 부분이 저는 제 자녀한테까지 상속이 되는 보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단했겠습니까? 0.01%의 뭐다? 정체성.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면 제가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나중에 우리 자녀가 성장했을 때 아버지 메이드 인 USA가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면 더 좋았을 건데 이 한마디 아버지는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뭐 했는고 했을 때 이야 이것 때문에 제가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총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정체성에 있어가지고 그래 야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이나 맞죠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때 그러면 아메이를 하지 않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기업을 중단하고 국내 기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왜? 제가 중단하지 않았다면 백옥생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만났겠습니까? 못 만나는 거.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정체성을 만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어때요? 목숨 걸고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서 제가 정말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는 뜨뜻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바로 그것이 이 대한민국의 유통시장의 패러다임도 이제는 뭐다? 우리 백옥생이 바꿀 때가 됐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할 일이 지금 대산이에요, 여러분. 맞죠? 아, 참 여러분들 참 행복합니다. 놈들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만 파괴하고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한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이 하고 있는 이 유통의 시장이 점점 정체가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서면서부터 이제는 세일즈보다는 뭐다? 여러분들 투자를 통해서 돈을 얻기 위한 쉽게 말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정말 사회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또 다른 자업을 정말 목숨 걸고 자업을 원하지 않고 내가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되는 걸 제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또 물건을 목숨같이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뭐 평생 일하다가 그냥 삶을 마감하는 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내가 정말 투자를 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현재는 뭐다? 고등학생도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들도 뭐다?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NFT라고 해서 부동산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그런 뭐다? 수준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코인이다. 또 마찬가지로 증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와우! 백옥생이 보니까 어머니 여기 한번 보세요. 파이코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이놈이 요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파일코인이 막 또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또 알라나 몰라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전 시간에 알라나 몰라 들었죠? 웹 3.0의 모든 데이터를 백옥생에서 선점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서 여러분들은 뭐다?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백옥생은 가지고 있다. 즉 지금 현재 어때요? 또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소비하는 것도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돈은 버는 그래서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 돈은 여러분들한테 뭐다? 플러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생활을 하는 데서 플러스인데 자 돈을 벌었습니다. 소비를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소비도 뭐다?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뭐다? 소비가 많기 때문에 또 제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를 통해서라도 플러스를 만드는 것 때문에 다단계 판매가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 내가 거기에는 제품을 쓰더라도 작은 점수를 모아가지고 뭘 준다? 뭘 줍니까, 여러분? 5년, 10년을 모았을 때는 이 작은 플러스가 큰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는 플러스를 만든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다단계 판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투자를 해서 플러스가 됐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다? 소비를 하더라도 플러스가 되잖아요. 뭐가 되느냐 하면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백옥생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다? 소비하는 것이
점수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잖아. 맞죠? 근데 그 소비하는 것도 내가 100만 원의 소비가 본사에서는 얼마를 주는가 하면 2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메타다오 플랜 못 들었습니까? 내가 메타다오로 가면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 최고 몇 프로까지 혜택을 봅니까, 여러분? 200%잖아요. 소비를 해도 또 돈이 돼요. 그러면 플러스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바로 플러스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바로 백옥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기존에는 뭐다? 플러스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었는데 이 돈을 벌어가지고 소비를 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영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큰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간 내가 열심히 했을 때도 돈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즘은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요, 5년, 10년 동안 영업을 해서 큰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그걸 거기에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많은 분들이 85%가 뭐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경험은 많은데 포기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플러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끈기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정년퇴직하고 다시 10년을 해서 플러스 만들려고 하니까 아이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0년, 20년 하신 분은 또 큰 플러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일만을 강조하지는 않겠다. 즉 뭐냐면 우리 백옥생이라는 이 기술과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백옥생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 투자를 통해서 소비를 하시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백옥생은 뭐다? 보십시오. 한방 화장품의 효시, 그 다음에 세계 최초 이너케어 전문회사, 그리고 데이터 산업의 대표기업, 그리고 K뷰티 대표 브랜드, 그리고 K뷰티 플랫폼까지. 그러면 백옥생이라는 브랜드가 항상 어떻습니까? 점점 상승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져도 여러분들은 수익이 되는 회사가 바로 백옥생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때요? 한방 화장품 효시는 창업주 회장님께서 창시를 하신 겁니다. 맞죠? 한방 화장품은 백옥생의 창업주 회장님은 창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 자체를 뭐다? 창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백옥생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 속에서도 국민 브랜드가 된 이유는 뭐냐? 창업주 회장님께서 이 한방 화장품의 영역을 창시하셨기 때문에 백옥생이라는 것은 뭐다? 그래, 한방 화장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자리에 육자 가지고 계신 분은 백옥생 그러면 한방 화장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네. 어제 모 화장품 회사의 회장님께서 오셨는데 저하고 미팅을 하는데 뭐다? 본인 또 백옥생에 뭐다? 지사를 하셨다. 언제? 1986년도에 이래 되는 겁니다. 아, 80년도에 설립된 백옥생 회사이기 때문에 뭐다? 86년도에 지사장을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기 훨씬 전에, 맞죠? 그러니까 이 역사와 스토리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앞으로 백옥생은 제가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한방 화장품의 족보를 제가 바르게 제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방 화장품에 정말 아버지가 쉽게 가려져 있다 보니까 이 아들들이 나가가지고 전부 다 자기 발 흔들다가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아들들을, 아들과 딸들을 제가 쉽게 말하면 교통정리를 단디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단디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들도 부르고 딸도 부르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이 한방 화장품의 이 한 가족으로서, 맞죠? 전 세계에 나가자. 이렇게 해서 저는 상생과 협력하는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허허, 참,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백옥생의 CI를 NFT로 해가지고 이제는 절대적인 이제 모방할 수 없는 그러한 브랜드로서 제가 2024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벌써 44년이 된 아주 멋있는 브랜드가 백옥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백옥생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제조회사를 활성화해서 이제는 백옥생 CI만 붙어 있어도 소비자가 백옥생 가족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그래야 중소기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제안서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상상도 못하는 회사들이 지금 계속 저희들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우선순위로 먼저 느끼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은 품목은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현재는 미용기기라든지 또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계속 저희들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조회사가 협력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또 여러분들 품질을 또 여러분 테스트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브랜드를 가치를 높여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백옥생은 이제는 뭐다?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통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백옥생이라는 브랜드로서 천조기업을 먼저 달성할 수 있는, 정말 천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저는 명실공히 정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명실공히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야 정말 우리 후손들, 즉 정말 여러분들 자녀와 후손들이 정말 이 백옥생의 브랜드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더라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브랜드 하나가 그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것은 이제는 벌써 입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롤렉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 로레알이 가지고 있는 나라,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브랜드 하나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하는 루이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이비통은 벌써 삼성 시총의 두 배를 능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브랜드 하나가 그 나라를 먹여 살린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대형 산업에 주축이 되고 있는, 대형 산업에서 주축이 되는 브랜드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뷰티 정말 일어나서 맞죠?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 소비성에 있는 브랜드는 대한민국에서 백옥생밖에 없다. 이것은 명실공히 정말 이 백옥생 브랜드가 정말 올가닉으로서 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창업주 회장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셨고, 그 유산을 우리가 잘,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을 뭐다?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치를 창조해야만이 그것이 우리 사명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정말 이 백옥생은 영과 혼이 있는 기업으로서 분명히 우리가 이 천조기업을 통해서, 저는 이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막 달리잖아요. 그런데요, 이륙이 딱 되는 순간부터 이 날아가는 속도는 쉽게 말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벌써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기술로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정말 우리 국민들과 소비자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 백옥생이라는 부분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는 To the World 백옥생 Again이라고 나와 있잖아. 맞죠? 다시 세상으로라는 어떤 슬로건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서 우리가 올 한 해만 생각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것이
변화가 됐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24년도는 제가 이익을 창출하는 쪽에 포커싱을 맞춰버리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믿고 신뢰한 그러한 시간 속에서 더 많은 또 혜택을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다? 자부심을 가지고 전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백옥생을 홍보를 하신다 그러면 더욱더 그 시간은 단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현재 그 월요일날 지금 현재 한정적으로 지금 현재 파일코인 지금 현재 스테킹에 대한 프로모션과 지금 현재 이제는 제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주 부분이 이제는 종결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정 프로모션을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이 11월 달에는 더욱더 정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11월 달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정말 여러분들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건강 조심하시고 또 백옥생이 이제 더욱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품질과 또 CI를 교체하는 모든 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합심하셔가지고 우리가 돌파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